네,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지만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크게 움직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샤오펑입니다. 테슬라의 경쟁 업체입니다.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데요. 이 중국 당국이 샤오펑의 이 홍콩 IPO를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. 이 샤오펑은 간밤에 4% 넘게 상승하면서요. 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은 아래로 하회하다가 급반등했는데요. 3만 4천 달러 선까지 이 터치가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코인베이스는 캐시우드가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5.9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와 또 관련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장중한 때에는 3% 넘게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잃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또 다른 종목이죠. 테슬라입니다. 도치코인이 폭등을 했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태양열 충전소를 설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.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을 제치고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와 함께 테슬라는 5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로버 헬스입니다. 클로버 헬스 다시 한번 레딧에서 언급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. 장중한 때에는 10%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. 9.5% 넘게 상승하면서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아머입니다. 이 코엔 측에서 언더아머를 최선호주로 이 제시를 했습니다. 이 코엔의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언더아머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더불어서 언더아머의 실적과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. 이와 함께 언더아머 3.8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드입니다. 벌써 3일째 포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포드가 간밤에 다시 한번 3%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이 당국의 환경 기준치에 부합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. 이 CNBC 측에서는 이 포드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. 더불어서 바클레이즈가 포드의 목표 주가를 17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. 이와 함께 포드는 3.45% 넘게 급등하면서요.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